자, 그러면 이제 다음 곡으로 한번 가볼 건데 아까 했었죠? 데스노트라는 네. 노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데스노트인데 여러분 솔직히 딱 얘기할게요. 홍광호님 노래 중에 제일 어려운 노래예요. 제일 어려운 노래예요. 왜냐하면 하이프리즈, 그러니까 남자가 진성으로 낼 수 있는 가장 힘든 음의 하이프레이즈가 연속되는 노래.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. 자, 그러니까 하고 날아가는 완전 호밍이 아닌 살짝 살짝 압이 들어와. 그럼 위치가 어느 느낌이에요? 요 느낌, 그죠? 요 정도의 느낌이에요. 여기에서 최소한 1절은 여기서 끝납니다. 무조건 여기에서만 가는 거예요.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.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태워야 해 불길한 노트. 알아줘야 해. 다 같은 위치예요. 다 같은 위치. 들어볼게요.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태워버려야 해 불길한 노트. 그렇지만 결국 썩은 인간들은 언젠가는 제거해야 해. 그대로죠. 제거해야 해가 아니고 해가 아니 해. 그래서 그대로 거기서 해 끝자락에 나갔던 요 가성 팔세트에서 해. 이상하다 온 세상이 또 아름답게 빛나고. 이상하다 온 세상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. 거리에는 거리 해도 아니죠. 거리에 살짝 갖고 있는 해는 환한 미소 넘치네. 그대로 가는 거예요. 환한 미소 넘치네. 이 노트가 이 세상을 그대로 가서 구원할 아까 얘기했던 힘이 있다면 그대로. 자,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.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.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태워버려야 해 불길한 노트. 그렇지만 결국 썩은 인간들은 언젠가는 제거해야 해. 그대로 이상하다 온 세상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. 거리에는 환한 미소 번지네. 이 노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. 그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. 근데 이렇게 해줘야 전달을 했을 때 한 장소에 한 톤의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. 어려워요 여러분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리를 내면서 내 소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.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태워버려 이런 태워버려야 해. 이렇게 소리를 놔버려도 거기 있는 거야. 태워봐 놓자. 태워버려야 해 불길한 노트. 그렇지만 결국 순간들을 언젠가는 제거해야 해. 이상하다 온 세상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. 거리에는 환한 미소 넘치네. 계속 그 위치에서 계속 그 위치에서. 자, 그렇게 해갖고 이제 방구석 희꼬물 했던 우리 라이토가 나오면서 이제 그 방구석 희꼬물이었다가 갑자기 무기를 하나 들었죠. 네. 이 개새이들아! 갑자기 이제 용감해진다고. 알죠 여러분? 알죠?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죠? 저 멍청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제일 멍청한 사람 무섭다고. 아니야 이젠 믿어야 해. 뭐 딱 그런 느낌이야. 이거 이건 이것도 아니야. 이제 이건 꿈이 아니야. 뭔가
그 별 딱 그 있잖아. 흑화 표정이 딱 있잖아. 있죠. 이건 꿈이 아니야. 약간 그 약간 모르고 들으면 약간 장꾸 장난꾸러기 이렇게 네. 이건 꿈이 아니야. 딱 들어볼게요 다시. 나와라. 이건 꿈이 아니야. 이젠 믿어야 해. 썩은 인간들은 없앤 거야. 이런 걸 우리나라 용어에 되게 좋은 용어가 있어요. 중2병이라고. 이건 꿈이 아니야. 지옥 같은 세상 뒤엎을 수 있어. 심판의 시간. 그리고 지금 소리가 위치를 보면 이미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. 심판의 시간. 올라갈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. 왜? 이 노래는 높거든. 사로잡힌 영혼 비명을 이미 성대를 계속 이렇게 당금질하고 있어. 땡겨주고 있어. 물러서지는 않을 거야. 이걸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미. 길러도 물러서지는 않을 거야. 그래서 뭐 어가야 이야 약간 락 같은 느낌이 살짝 있죠. 그래서 각오했어 나의 희생. 나의 희. 이 소리 되게 중요한 소리예요. 나의 희. 나의 흐. 나의 희생. 왜냐면 으 발음, 이 발음 같은 경우가 아까 가장 얘기하죠. 얘가 목이 조이는 소리잖아요. 그래서 얘를 정말 여우같이 상 넘어가는 느낌인 거야. 나의 희생 소리를 내버리면 목이 조이거든. 근데 나의 희생 그냥 지나가게. 지나가게. 그 음으로 그냥 지나가는 호흡인 거야. 들어볼게요. 각오했어 나의 희생. 난 정의로운 세상을 내 손으로 만들 거야 끝까지. 자 지도 어떻게 되세요? 끝까지 안 하죠? 끝까지. 살짝 놔 있는 느낌에서 앞으로 끝까지.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. 로 만들 거야 끝까지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노래를 굉장히 오래 하다 보면요 어떤 게 생기냐면 자기도 모르게 패시브 스킬로 어려운 발음을 공기로 쳐주는 스킬들이 생겨요. 여기 어려워. 우 발음, 오 발음, 으 발음, 이 발음 어려우니까 아이가 아히 아후 아호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싹 넘기는 스킬들이 생겨요. 각오했어 나의 새 이런 느낌처럼 그 정의로운 세상을 내 손으로 만들 거야 끝까지. 싹 넘겨버리는 거예요. 얘가 안 조이게. 얘가 안 조이게. 그러니까 노래를 연습하다 보면 아 여기서 자꾸 조이네. 조이는 걸 힘으로 넘어가는 실은 지나갔다는 거지. 이미 이쯤 왔을 때 홍광아 씨는 이미 소리에서도 여우야 여우. 싹 넘어가는 법을 아는 거예요 이미. 작은 아픔 뛰어넘어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. 야도 일이야 하고 이어버리면 얘가 힘드니까 일이 야 화 하 아까 얘기했던 앞에로 또 일이 야 이젠 나의 이도 어떻게 해야 이 딱 땡겨오자 이젠 나의 손에 맡겨.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면 있잖아요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